리치. 어구구구구. 리치 잘 잤어? 자, 오늘도 리치의 육아일기 여덟 번째 맞나? 아홉 번째인가? 아이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리치를 미용을 시킬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강아지 미용을 너무 이쁘게 하는 인스타그램을 발견을 해서 그 게시물을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미용사분하고 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오늘 그 미용실을 갈 건데, 근데 그 미용실이 제가 옛날에 살던 그 집 근처에 있는 곳이라서 강남구 노현동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미용실이 정말 이쁘게 미용을 해주고 그리고 또 시설도 좋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강아지 미용시키실 분 있으시면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갈까? 나 갈까? 나 갈까요? 봉인 해제! 바로 들어가버리네. 나가자! 리치야, 드라이브 가자! 너 여기다 오줌 싸면 안 돼, 리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9-34. 1시간 7분이나 걸리네. 리치, 고고고! 안전벨트 매자. 리치야, 너는 거기 안에 있어, 안전하게. 자, 이제 출발하도록 할게요. 원래 11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지금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야, 멀미나지 리치야. 멀미날 텐데 좀만 참아. 앞으로 11분 있다가 도착인데 강남은 역시 차가 막혀요. 이래서 강남은 차를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 리치야? 간절히 원하는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리치 도착했어. 리치 여기 사이에 껴있어서 누군지 몰랐네. 지금 딱 이 시기를 넘겨야 되는데. 원숭이 시기. 원숭이 시기요? 네. 그래서 원래 좀 지나고 하려 했는데. 인기 많네 리치. 곰돌이는 못 해주시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예쁘겠죠? 좀 덜 예쁘겠죠. 얼굴이 지금 원숭이라서.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몸은 지금 짧으니까 짧게 가는 게 낫지. 짧으면서 네, 빵빵하게. 네, 알겠습니다. 안녕. 얘는 왜 이렇게 얌전해요? 돌려? 얘도 활동 많이 해. 응? 내가 그 누운인 거 아니야? 샤이니 키. 아, 샤이니 키인가 하지. 두 마리 키우신 거죠? 네. 아, 저 친구구나. 네. 저 강아지가 한예슬 씨 강아지인데 나이가 있어 보이네요. 확실히 활동량이 적어요. 아이고 이뻐라. 잘 갔다 와. 쟤 가만히 있을 거야. 저 아주 난리를 칠 텐데 저거. 너 말고. 와, 하얀색 포메도 진짜 이쁘다. 푸들이 보통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장 활동성. 네, 푸들이 진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막 강아지 맡겨주기도 해요? 네, 우리 아. 막 유치원. 아, 유치원? 그래서 강아지 이렇게 많았구나. 이건 뭐예요? 부식이요. 애기들 미용하는 거 부식이. 아. 유치원. 많이 열어놓는데 우리들 몸이 약간 만만하게. 몽실몽실해졌어. 너희 주인님 어디 갔어? 주인 닮아서 잘생겼어. 어? 내놔. 오, 성깔 있어. 야, 너희 주인님 어디 갔냐니까? 그러셔? 그만하자. 힘들어. 어, 복실복실해. 너 카메라 좋아하니? 아, 얘는 진짜. 야, 줄 거면 주고, 말 거면 말어. 줄 거야, 말 거야. 오! 공중에 있는 걸 받아냈어.
넌 뭐야?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응? 옷 입었어. 정말. 마지막이야. 여기 있지. 아, 하루 종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뭐 하게 근데 다 3일 만에 그만했어. 아, 진짜? 생각보다 힘들어.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 여기 혹시 알바 안 구해요? 알바 구해요. 진심으로 구해요. 진심으로. 강아지 삼촌 사람. 알바 고맙습니다. 공원 잘 떠들어주고 소모 좀 만져주고. 제일 힘든 거네. 네. 야, 졸려? 아빠 닮아서 야행성이랑 밤에 먹어. 아, 샤이니 키님이 야행성이에요? 그런지. 주인 닮아서 밤에 활동하신대요, 이분도. 안녕. 이 두 마리는 한예슬 씨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야,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 팬이라고. 너네 주인한테 가서 말해. 한예슬 씨 너무 이뻐요. 가서 전달해, 알았지? 고격 전에 수거 여자. 아. 야, 왜 리치한테 그래? 너 못된 거 사. 리치! 아, 왜 그래, 너? 야, 저리 가. 저리 가. 뭐지, 우리 리치한테. 오지 마. 쓰다듬어 줬으니까 저리 가. 우리 리치한테 그러지 마. 리치, 대두 됐네? 대두 됐어, 리치. 머리만 커 보여, 너 지금. 기다려. 너 왜 이렇게 대두 됐냐? 야, 리치 똥꼬 보는 거 처음이다. 리치, 똥꼬 보이네? 스파하러 가는 거야? 나도 안 해본 스파를? 넌 좋겠다, 팔자 좋다. 저도 스파를 안 해봤는데 강아지가 아니에요. 녹차 입고 들어가고. 야, 좋은 거 아니야? 아로마, 탄산, 목욕을 싫어하네요. 리치야, 좋은 거야. 아직 이렇게 물에 담가 본 적이 없어.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샤워기로만 이렇게 겁이 많구나. 네. 많이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네. 리치야, 좋지? 너는 좋은 걸 해주고 이러니. 아, 알았어, 알았어. 여기서 찍을 거야, 나. 또 갖고 왔어? 야, 나 여기 알바생 아니야. 야, 우리 그만하자, 좀. 그만하자, 어? 야, 니네 주인님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래. 야, 뭐 나랑 아파하자, 이거야? 내가 이길걸? 내가 이길걸? 제가 편한가봐요. 애들이 다 제 옆에 와서 자네요. 얘는 끝까지 놀아달라 하고. 지겹지도 않니 너? 갑자기 키님이 원망스러워져, 너 때문에. 농담이고? 그만 좀 하자, 징하다 너. 야, 입에 일로와. 입에 뭐 묻었어? 일로와. 일로와. 입에 뭐 묻었잖아. 자, 지금 리치는 2차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작아지기 위해서. 리치가 의외로 얌전히 있네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어요. 리치! 너 얼굴 작아지고 있어. 너 곰돌이야? 네, 진짜 가만히 안 있죠. 그래도 성격이 좋아요. 그래도 잘 버텼네. 얘가 비숑. 너가 비숑이고. 나 여태까지 얘 비숑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푸들이에요? 털이 되게 푸. 네, 털 많은 푸들. 우와, 푸들이었구나. 이게 유치원 가격표. 1시간에 3,000원. 근데 만약에 데려왔는데 강아지 성격이 안 좋다 그러면 못 받아주죠. 그렇죠. 애들이랑 싸우니까. 애들이랑 싸우거나 놀거나 해요. 왜냐면 뭐 딴데는 견종 제한하는데 저는 견종 제한이 아니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강아지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 오기 전에 놀이방으로 먼저 보고. 대형견은 없네요. 대형견은 못 봤습니다. 여건상. 여기 가게 잘 되면 혹시 대형견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확장할 거예요, 리치. 자, 이게 가격표고 여러분들이 뭐 그게 비싼 건 아니네요, 생각보다. 야, 조용히 좀 해봐, 얘들아. 이 정도면 양호한 거지. 내가 좋아? 오, 이뻐. 안녕. 솜사탕 같아, 너. 솜사탕이야?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놀아준 거야. 받아.
옳지. 야, 오늘 내 영상 이 이거 공놀이 하는 게 그거 50% 차지하겠다. 어? 이제 주인님 보고 나한테 알바비 달래. 네, 알겠습니다. 지금 리치가 네. 끝난 것 같네요, 미용이. 네. 리치! 리치! 뭐야? 이거 뭐야? 목에다가 남자 새끼가? 상남자잖아, 너. 응? 어? 상남자가 이런 거 달면 안 돼. 리치, 앉아. 옳지. 왜 이렇게 귀여워졌어? 리치? 괜찮아? 야이 어디 싸워 싸우긴 어? 어? 미치 인기쟁이네. 이 상남자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어? 아 귀여워. 너 인기 더 많아지겠다 리치야. 리치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오니까 좋아? 집에 오니까 좋아 리치? 아이 귀여워. 지금 아직 리치가 원숭이 시기라서 나름 곰돌이 컷인데 약간 너구리 같잖아요 지금. 아마 이 원숭이 시기가 끝나면 엄청 귀여워질 거예요. 더 지금보다. 지금도 이쁘긴 한데. 아 그리고 최근에 댓글 보니까 리치가 억서포의 강아지냐 서비의 강아지냐 이 두 개의 문제로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리치는 제가 뭐야? 야, 뭐하니? 리치는 제가 입양해 왔고요. 억서포 집에 리치가 있기 때문에 억서포도 같이 키우는 거겠죠? 리치의 뒤치다거리는 제가 다 합니다. 주인으로서. 맞다. 리치야, 너한테 줄 게 있다. 기다려봐. 많은 분들이 리치 인식표 언제 나와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뒷면에는 제 번호가 적혀 있고요. 이 인식표를 리치한테 한번 달아줘 볼게요. 선물. 아 이뻐. 너무 크네요. 오늘만 차고 안 찰 것 같아요. 막상 하니까 이쁘긴 하네요. 아무튼 오늘 강아지 삼총사 미용사분께서 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 사장님이 밥까지 사주셨어요. 네, 미용하는 동안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금세 좀 친해져가지고 밥도 사주시고 앞으로는 아마 거기 가서 미용을 자주 하게 될 것 같아요. 리치 오늘 수고 많았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강아지 그 통역기라고 해서 바오링걸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제가 샀는데 요건 제가 내일 모레 토요일날 리뷰 영상에서 제대로 리뷰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리치가 촬영하느라 많이 피곤하고 더 이상 촬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안녕. 아니야. 눈피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인사하는 방법 알려줄게. 울지 말고. 또. 자 인사해봐. 냄새부터 맡고. 안녕 해봐. 내려놔봐요. 자 인사해봐.